안녕하세요. 테크리에이터 꿀렌즈 PD입니다. 12세대 인텔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시장에 다양하게 나와 있고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비용을 들였을 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노트북들을 종종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노트북 역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레노버 리전 5i 프로 16IH7H예요. 이 노트북의 가격은 250만원 내외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아래위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의 주요 스펙을 빠르게 정리하면 12세대 인텔코어 i7-12700H CPU, RTX 3070Ti 랩탑 GPU, DDR5 4800MHz 32GB 램, PCIe 4세대 NVMe M.2 512GB SSD, 16:10 화면비에 2569x1600 해상도, 165Hz 주사율을 지원하는 16인치 디스플레이, 5182mAh의 80Hz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스펙에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CPU인데 12세대 인텔코어 i7-12700H CPU가 14코어 20스레드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6코어 12스레드, 8코어 16스레드 등 한 개 코어에 두 개의 스레드가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왜 14코어 20스레드일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인텔은 12세대 모바일 CPU에 퍼포먼스 코어인 P코어와 이피션트 코어인 E코어를 통합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적용했어요. 먼저 P코어는 고성능 작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클럭이 높고 전력 소모가 큽니다. 12세대 인텔코어 모바일 프로세서의 클럭 표기가 P코어를 기준으로 하고 하나의 코어에 두 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E코어는 부하가 적은 작업을 담당해서 P코어보다 클럭이 낮고 전력 소모가 작아서 E코어 하나당 하나의 스레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고성능을 필요로 할 때는 P코어를 이용해서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다가 소소한 작업을 할 때는 E코어를 이용해서 전력 소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i7-12700H CPU는 6개의 P코어와 12개의 스레드, 8개의 E코어와 8개의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코어 20스레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고성능 코어와 저전력 코어를 함께 사용하는 형태를 빅리틀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텔 모바일 CPU 중에서는 12세대에 처음 적용되었고 11세대 대비해서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면 12세대 인텔 코어 i7-12700H CPU와 150W TGP의 RTX 3070Ti 랩탑 GPU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벤치마크는 CPU 인코딩 성능 테스트인 시네벤치 R23은 싱글코어 1806점, 멀티코어 17518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고 CPU와 GPU의 전반적인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3D마크는 파이어스트라이크 26229점, 타임스파이 12092점이 나옵니다. 타임스파이 점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래픽스 스코어가 11863점이 나오고 CPU의 점수가 13585점이 나와요. 점수를 데스크탑 PC용 프로세서와 비교하면 i7-12700H CPU는 i7-12700F보다는 약 15% 정도 성능이 낮고 i9-1900K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RTX 3070Ti 랩탑 GPU는 데스크탑 PC의 RTX 3060Ti와 비슷하고 115W TGP의 RTX 3080 랩탑 GPU와도 성능이 비슷해요. 이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 97.2%, 타임스파이에서 98.1%의 안정성으로 별다른 스로틀링 없이 높은 성능이 잘 유지됩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알겠지만 성능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서 게임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볼게요. 게임은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프레임의 변화, CPU와 GPU의 온도 변화, 전력 소비를 체크했습니다. 이때 해상도는 QHD급인 2569x1600, 성능은 퍼포먼스 모드, GPU 작업 모드는 DGPU 모드를 설정했어요. 먼저 요구 스펙이 낮은 편인 롤은 그래픽 매우 높음 설정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330프레임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고 CPU 온도가 70도 내외, GPU의 온도가 58도 정도로 쾌적합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의 스펙을 요구하는 오버워치는 그래픽 설정 최상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140프레임 이상 꾸준하게 나오고 CPU와 GPU의 온도는 85도 내외로 조금 올라갔어요. 여기서 GPU의 소비 전력이 150W 내외를 기록해서 150W TG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노트북을 하나 소개하면서 140W TGP를 높다고 칭찬했었는데 불과 한 달 조금 지나서 150W TGP 제품을 리뷰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세 번째, 요구 스펙이 높은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설정 울트라의 렌더링 크기 90, 테이크업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평균 130프레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프로세서의 온도가 CPU는 85도에서 88도 정도, GPU는 86도 정도를 기록했어요. 이 노트북의 최고 주사율이 165Hz니까 게임의 최고 옵션에서도 고주사율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는데
배틀그라운드를 최고 옵션에서 165Hz를 100% 활용해보기 위해서 해상도를 FHD급인 1920x1200으로 설정했습니다. 프레임의 변화를 보면 170프레임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FHD 해상도에서도 게임 그래픽은 충분히 괜찮아요. 게임 시에 내부 프로세서의 온도가 80도대까지 나왔는데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외부 발열도 측정을 해보면 40도 내외에서 최고 43도대까지 기록합니다. 방열구 근처는 열이 밖으로 배출되고 있으니까 50도까지 나오긴 하는데 사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나 소비 전력을 감안하면 발열 관리가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보통의 평균 수준보다는 조금 더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발열에 이어서 팬 소음은 사용하는 거리 정도에서 측정을 해보면 가장 큰 소리를 낼 때 56dB 내외가 나오는데 많이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고 사일런트 모드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으면 46dB까지 나와요. 참고로 노트북을 껐을 때 기준 소음이 44dB 정도입니다. 레노버 리전 5i 프로는 스톰 그레이와 글레이셔 화이트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스톰 그레이입니다. 16형 노트북인 이 녀석은 가로 35.9cm, 세로 26.44cm로 일반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두꺼운 곳이 1.99cm로 2cm는 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어요.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2.537kg이 나오고 묵직한 전원 어댑터와 케이블까지 모두 얹으면 3.593kg이 나옵니다. 이동보다는 고정형으로 책상 위에 놔두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무게인데 혹시나 들고 나갈 일이 있다면 PD 충전이 된 어댑터 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면 그나마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이 PD 충전을 135W까지 지원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100W짜리를 얹어보니까 2.815kg 정도예요. PD 충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측면 확장 포트를 살펴보면 왼쪽에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C 포트와 DP 1.4를 지원하는 USB 3.2 제논 C 포트가 각각 있고 오른쪽에는 웹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셔터, 3.5mm 오디오 포트, USB 3.2 제넌 A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RJ45 유선랜 포트, PD 충전과 DP1.4를 지원하는 USB-C 포트, HDMI 2.1 포트, 두 개의 USB 3.2 제넌 A 포트, 전원 포트가 있어요. 여기서 썬더볼트 4는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제품에서 주로 존재하는데 썬더볼트가 인텔에서 개발한 인터페이스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주요 포트들이 후면에 배치되어 있어서 뭔가를 꽂을 때는 살짝 불편한데 꽂아두고 사용할 때는 오히려 좌우가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더 좋더라고요. 측면에 이어서 노트북을 뒤집어서 하판을 보면 방열구가 넓게 자리 잡고 있고 하부 공간 확보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패킹이 있는데 패킹 가운데 리전을 써둔 게 인상적입니다. 하판을 열어서 내부를 보면 두 개의 쿨링팬과 꽤나 넓은 히트파이프가 길게 자리 잡고 있어서 쿨링 시스템은 괜찮은 편이에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운데에도 발열 관리가 앞에서 보여드린 보통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SSD 슬롯은 두 개가 양쪽으로 있는데 히트싱크 역할을 하는 서멀패드가 붙어있는 커버가 있어요. 그리고 램은 여기 보이는 덮개를 열면 두 개의 슬롯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5182mAh의 80W 배터리가 있는데 용량이 크지는 않아요. 화면 밝기 100%, 볼륨 30으로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재생해보니 2시간 35분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게이밍 노트북이긴 하지만 살짝 아쉬워요. 게이밍 노트북은 퍼포먼스에 올인하면서 디스플레이는 최소한만 갖추곤 하는데 레노버 리전 5i 프로 역시 색 재현율은 노트북 사용을 위한 최소한이라 할 수 있는 sRGB 100%, P3 74% 정도입니다. 250만원 내외 노트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쉽긴 해요. 그래도 다른 요소들은 꽤나 괜찮은데 최고 화면 밝기는 100%에서 534.6니트로 좋은 편이고 16:10 화면비에 2569x1600의 QHD 플러스급 해상도를 지원하는 16인치 디스플레이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에 꼭 필요한 165Hz 고주사율을 지원하고 레노버 벤티지에서 오버드라이브를 활성화하면 3ms의 응답 시간을 만날 수 있어요. 업무용, 학업용 노트북들은 16:10 화면을 적용한 제품들이 많아졌는데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레노버가 거의 유일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리뷰하면서 16:10 디스플레이가 등장하면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항상 칭찬했었는데 게이밍 노트북도 16:10 화면비를 가진 제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레노버 리전 5i 프로에서 퍼포먼스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요소는 키보드입니다. 타이핑을 해보면 타건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탄력이 느껴져서 편안합니다. 그리고 방향키가 반토막난 크기가 아니라 풀사이즈라서 피파 온라인 4와 같이 방향키를 사용하는 게임을 할 때 좋아요. 게이밍 노트북인데 방향키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선 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또 하나 RGB 백라이트를 탑재해서 게이밍 노트북스러운 멋을 낼 수 있는데 레노버 빈티지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커스텀 설정이 가능해요.
터치패드 역시 키보드만큼이나 괜찮은 편인데 부드러운 터치감이나 클릭 사용성 모두 준수해요. 스피커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면서 소리를 들어보면 그래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겠다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 밖에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레노버 공식 온라인 몰을 통해서 윈도우 11 탑재 모델을 구매하면 게임패스 3개월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2세대 인텔코어 i7-12700H CPU를 탑재한 레노버 리전 5i 프로 16IAH 7H 어떻게 보셨나요?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 노트북을 찾고 있는 분들이 다른 스펙은 다 바닥이라도 상관없고 퍼포먼스만 좋은 가장 저렴한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도 제법 잘 만들었어요. 정말 시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꿀단지 한번 누르셔도 될 것 같고 이 두 개 영상 중에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주셔야 돼요.